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4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가족센터에서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4월 8일부터 22일까지 총 3회차 교육이며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7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서울여대 아동학과 이인용 겸임교수의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좋은 부모되기, 현명한 훈육법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가족학교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동기 부모교실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자전거 고쳐가며 잘 타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동네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총 8명 모집입니다. 이번 강의는 생활에서 자전거를 타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전거를 관리하며 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며 4월 8일부터 총 6회차 교육이 진행되고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를 셀프로 고치고 관리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과 도서관 지원팀에서 2023년 성북구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성북구의 독서 동아리 활동을 응원하고 책 읽는 성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신청 대상은 성북구 도서관, 학교, 직장 등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 독서 동아리이며 지원 예산은 총 1,800만 원입니다. 동아리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도서 구입비, 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도서관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북구에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암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안암동 알록달록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아동과 성인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반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성인반은 오후 1시부터 2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꽃바구니, 꽃다발, 화과자 등을 만들고 체험하는 활동이며 선착순 모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암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 4월 첫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